MBC Everyone. 뭐 하나만 들어볼게요. 우리 자, 레인보우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? 레인보우만의 가장 큰 장점. 팀워크. 저희 진짜 저희끼리 의견이 잘 맞거든요. 네. 저희끼리 막 뭐 하자 이러면 아사사사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. 네, 강함이 잘 돼요. 아, 레인보우는 뭔가 또 우리가 봤을 때 되게 파이팅 넘치고. 네. 네. 행균력. 행균력 괜찮지. 시크릿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? 저희 내숭이 없는 거. 맞아요. 애들이 너무 털털해요. 그게 좀 장점이자 단점? 맞아요. 그 말고는 뭐 없을까요? 그거 말고요? 아, 음악이 뭐 좀 대중적이다. 음악성이 그렇게. 아. 맞아, 좋아요. 귀여워. 아, 레인보우 챙겨주네요. 그런 게 좋아요. 시크릿의 가장 큰 장점 뭘까요? 시크릿의 가장 큰 장점 뭘까요? 시크릿이요? 시크릿의 장점 뭐예요? 그러니까, 아니, 시크릿 장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아, 우리한테? 네. 와, 진짜. 포미닛의 가장 큰 장점. 뒷심. 뒷심? 뒷심? 뒷심. 그러니까 처음에 빵 치기보다는 서서히 이게 막. 마음을 볼수록 좋잖아요. 아, 이번에 사실 그리고 또 본인들 노래가 뒷심 발휘했잖아요. 네, 뒷심 발휘했죠. 네. 그것도 그렇고 저희 처음 해보죠. 네. 맞아요, 처음 해본 거. 네, 아예 처음 레인보우랑 시크릿 처음 볼 때 되게 괜찮았어요. 처음에 볼 때는 좀 갈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는 좀 미래 지향적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, 예. 그래서 사이버가 저희가 이제 사이버 무슨 사이버 미래 지향적인 사이버 그룹이야. 사이버 그룹이래. 야, 그 뮤직비디오도 약간 우주선 안에 있는 것 같더라. 그런 거 좋아 좋아. 자, 이렇게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우리 네. 세 그룹과 함께 본격적으로 랭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